올해는 엄마 토끼 떼년에 지금 네. 닭띠잖아요. 예. 총살이 꼈잖아. 작년도 그렇고 삼재가 5년 가는 것 같아. 아, 닭띠들이. 그래요. 그래서 꼭 건강 쪽으로 왔고 예. 또 힘이 들고. 예, 좀 힘이 드네요. 그죠? 예. 어머니 이거 보시기에는 좀 그래도 좀 예민한 편이거든. 아, 예민한 편이고 사람 좋아하다가 사람 잘안 믿잖아. 사람 좋아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뒤통수 맞았고 마음 상처 있고 별로 네. 안 좋아하잖아, 그죠? 예. 그걸 내려놓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단다. 네. 근데 이 아버님하고 이러 오시, 이 아버님 성질 잘 맞아 산다고 욕 받네. 너무 보면 양반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나는 힘들어. 예. 까탈스럽거든. 예, 맞습니다. 깐깐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1월 5일생이 엄마 뱀띠인데 어머니가 이 어머니 신씨가정에 신씨 대주를 데리고 살려면 떠받들어 갖고 가야 돼.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 힘들어. 예. 근데 엄마 기가 빠졌나? 기가, 예. 좀 기운이 요즘 들어가 더 그러니까 엄마 없는 것 기가 빠진 것 같아요. 같아. 여기서 예. 뭐지? 웅해. 예. 그죠? 예, 기에 기명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엄마 웅해. 그게 머리가 한 번씩 가다가 무겁고 아프다. 예, 두통이 요즘 들어서 늘 있고. 어머니 일이 아픈 지 얼마나 됐어? 제가 이그 이석증 생긴 지가 한 5년? 그래도 치료하고 괜찮았는데, 또 오지? 예, 자꾸 재발을 또 오지, 하니까, 엄마. 예. 엄마 집에 누가 산소를 손을 댔어? 엄마 집에는 산소 때문에 그런 것 같는데? 그래요? 산소. 산에서 엄마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들어와 있거든? 아, 산소. 시아버님이 이제 그 국가유공자가 돼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번에 예, 저기, 어디지? 국구묘지 거기 이장을 했어? 이장을 했고, 이장을 했지, 엄마.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산소 때문에 오래됐는데, 한 그러니까 20년. 20년 돼도 예. 산에서 버리라. 아. 엄마 산 버리다. 엄마가 좋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예.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가 집안이 산 건강이 안 좋아지면 엄마 거기 같이 와요. 근데 그걸 묻어놓고 덮어놓고 왔다는 거거든. 예, 그래서 모르니까.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 예. 그러니까 엄마 내가 엄마가 이건 줄 어떻게 알아? 앉으시니까 그렇지. 멋이 웅 예. 해서 물어보는데요. 어머니 뒤에는 지금 산소가 이렇게 보여. 그래서 산소에 탈이 났다. 그러니까 산의 탈이다. 유공자리도 엄마 이렇게 모셔서 가르칠 때 어머니하고 최고 마이 타는 분이 아버님하고 어머님이거든. 두 분이. 그래서 다른 집안은 그 이장하고 그거 할때 저희들이 안 갔는데. 그래 안 가도 아, 그런 게안 그래요? 가도 그게 오잖아. 왜냐면 여 아버님이 1월생이고 어머니가 7월생이단 말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줄이단 말이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 대법줄이 세다든지 대법 뭐냐 예. 부처님 줄이라든지 예. 아니면 내가 이제 이런 줄이 세다든지 이제 그러다 보면 어머니는 우리 같은 이런 줄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몸속에 타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부터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엄마 위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 예, 내가 맞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데 엄마 여 위가 메스껍고 별로 안 좋아. 예. 그리고 화가 자꾸 나. 네. 화가 나고 내 몸에 움직거리는 것도 이제 지치고 힘들어. 예. 짜증이 난다. 이렇게 들어와. 맞습니다. 그죠? 예. 그 제가 보는 거는 그렇고요, 엄마. 그리고 이 아버님 집이 조금 가부적이잖아. 가부적이잖아, 엄마. 왜? 예. 내가 남자니까 예. 니는 내한테 와서 좀 집에 오면 어른 노릇을 하시잖아. 그러게 어머니가 힘들지. 굉장히 남이 볼 때는 편안하게 보이시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대쪽 같아. 근데 그거 맞춰 사니까 엄마가 이때까지 삶이 욕받다. 고생했단다. 근데 어머니 집에는 이 여기는 시어머니가 많이 이렇게 많이 시어머니가 한테 잘했는가 봐. 시어머니한테. 맞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여기를 돌아가셨잖아. 시어머니가 많이 이렇게 시어머니가 많이 견겨 많이 들어오셔 어머니. 그래서 조상이 많이 탄다. 왜? 자식이 자랜 만큼 엄마 죽어서도 원앙이요 살아서도 원앙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몸도 건강도 안 좋은 것도 산 탓도 있고 조상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고, 그리고 엄마 돈은 너무 돈이다. 어머니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너무 돈이다. 예, 모이지를 않습니다. 같이 가면 전부 내거 아니야. 예, 안 준다. 안 줘요.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한테 욕들을 먹잖아. 응? 그래 해도 뭐남 주는 게 아니고 뭐 자식을 자식 주도, 그 주니까. 자식 주는데 엄마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예. 내가 항상 갖고 있어야 힘이 나는데, 예. 어째 돈만 있으면 그렇게 눈이 많아져 가려가는지, 예. 도대체가 엄마 이해가 안 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늘 날아가고, 늘 근심 걱정이 앉아 있어라. 엄마는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전이, 어디, 어머니 어디 이전하셔? 잊었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사무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이제 손주도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체력이 자꾸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양반이 그 임대를 놓자. 근데 사실 요즘 임대가 안안 나가지, 엄마. 나가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쯤 임대가 나갈까? 솔직히 이제 엄마는 그렇잖아. 자식을 봐주는 것도 문제지만, 엄마는 내가 그냥 쉬고 싶다는 거야. 솔직하게. 엄마는 자식을 손자를 봐주는 거는 변명이고, 그냥 엄마 육신에 내가 못했던 거를 그냥 바람도 쐬고 그냥 쉬고 싶은 거야, 엄마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전이 나온다는 거는 엄마 이제 이게 임대라 하잖아요. 임대가 나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도 엄마 조금 시간이 걸려도 조금 계시라고 아마 올해 안에는 나가지 싶어요. 이게 명예가 아버지 앞으로 돼가 있죠? 그럼 아버지 앞으로 올해는 운세가 있거든? 근데 초에는 없어, 엄마. 나간다 해도. 만약에 올해 가을에 안 나가면 내년 봄쯤 돼서 나가니까 크게 어차피 갖고 있어도 엄마 큰 문제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수입이 없으니까 없지. 근데 지금 어차피 돈이 지금은 엄마 이거를 써야지. 좀 빨리 털어야 되는데 못 털었잖아.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묶기가 있는 상황인데. 그 엄마는 짤이 그거를 빨리 작년, 재작년에 조금 잘 동생 좀 돌아가실 때 묶어놔버려야 되는데, 엄마 그걸 안 묶었잖아. 그게 지금 손해보잖아. 그죠? 손해보는데 어차피 엄마가 지금 올해는 이전이 있어. 이전이 있으니까 가을에 아니면, 내년 봄쯤에. 내년 봄쯤 돼서 생각을 하시라고. 어차피 조금 늦다고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너무 이래 저기 이 수입이 없고 작년부터 이러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 우리 주인 양반 명의로 아파트 작은 게 하나 있는데 임대를 줬거든요. 그걸 좀 팔려고 하는데 그것도 매매가 안 되고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대출 이자는 들어가고 이런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그래서 거기 일광에 있거든요 아파트가에 그래서 그것도 언제쯤 매매가 그러니까 될지 지금 그러잖아. 모르겠고 엄마가 이전을 한다는 거는 매매잖아요. 작년에도 없었고, 초에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엄마 집에는 조상이 너무 많이 타고 앉았다. 그리고 지금 산소도 바람이 좀 많이 타. 어쨌든 지금 엄마가 집에는 운세가 작년, 재작년, 3년 전부터 맥혔어요. 운세가 맥혔어. 별로 재미없어. 엄마 집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좀 일찍 내놔 버리셨으면 나갔을 건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가야 돼, 엄마. 그러니까 네, 엄마가 시간이 가야 되니까 지금 사무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올해 안에 하나 나갈 거예요, 엄마. 올해 안에 나갈 거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 봄이다 이렇게 나간다 하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셔야 돼.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가 생각만큼 내가 나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신경쓰니 몸주가 자꾸 더 아프단 말이야. 엄마 그죠? 그리고 엄마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너무 돈이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남한테 잘해도 엄마는 좋은 소리 못 들어.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엄마는 무시처럼 내가 꽃이 피면 꽃 피는 대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 이런 사람이고 엄마는 이제 내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머리 아픈 걸 별로 이제 지금 싫은 거야.
예, 맞습니다. 이제는 막 씻고 귀찮아. 예. 내 몸수가 귀찮으니까. 예. 그냥 지금은 어머니가 여기서 막 내가 많이 봤든 작게 봤든 어쨌든 빨리빨리 정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인데. 예. 엄마 생각만큼 다 안 돼, 지금은. 예. 그리고 지금 아버님도 엄마 작년에는 운세가 없었어.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예. 엄마 여기 정월생이잖아요. 예. 용왕줄이 세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아집이가 세잖아. 아버지는. 예.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넘어가는 거잖아. 예. 근데 이제 부동산도 엄마 예전하고 틀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가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제 시간을 조금 두고 그렇게 갖고 팔으면. 예. 아마 손해를 조금 본다고 생각하시고 하시갖고. 예. 내놓으시면 될 거예요. 예. 손해를 조금 봐야 돼, 엄마. 예. 제가 보면 못 봤겠다. 예. 예. 아, 그리고 일강에 있는 것도 이제 지금 조금 엄마 지금 조금 요리에 올라가지 그전에는 아니었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많이 알아줬잖아. 예. 지금은 고착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봄이 틀리고 여름 틀리고 엄마 가을이 틀려요. 예. 온기가 틀리니까. 아마 올해 가을 아니면 내년에 봄에 어쨌든 하나 중에 둘 중에 하나 중에 나가니까 아마 걱정이 좀 덜할 겁니다. 예. 저희 대주는 몸 건강은? 지금 건강은 엄마보다는 좋아. 안 좋다 해도. 근데 아버지는 항상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혈압, 당뇨. 예. 그리고 여기 조심해야지. 예, 아픕니다. 여기야. 예. 여기를 조심해야 돼. 아버지는 딱 여기가 와 있거든. 예. 그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폐 쪽 아니면 엄마 신경쇠약이야. 예, 맞습니다. 왜 그게 이제 어느 날 신경에 맞아서 아마 2년 전부터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럼 2년 전부터 들어와 있으니까 엄마 이거를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산바람을 좀 막으세요. 산신을. 산신을 막고 조상을 조금 대접을 하시세요. 예. 그러고 나면 엄마 건강도 조금 좋아지지만. 예. 아버지 건강도 많이 좋아집니다. 저는 봤을 때 그래서 엄마가 너무 산다고 묻어놓고 덮어놨어. 그래서 그래. 예. 그리고 이 신가들이 보통 보면 엄마 이런 칠성의 줄이 강합니다. 예. 예. 그리고 대법줄도 강하고 엄마 집도. 예.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산다고 이제는 지금 60이 넘어서 62살 60서이부터는 아프게 들어와 있어 엄마. 예. 어? 그리고 엄마 그전에는 씩씩하게 잘 다녔잖아. 예, 예. 근데 지금부터는 아파 엄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건강 조심하시고. 예. 올 가을부터는 그리고 올해는 엄마 집은 누가 혹시나 상문 알지 엄마? 예, 예. 상문에 지금 점포 내놨지 엄마? 예. 임대 내놨고 집도 내놨으니까 혹시나 상문에 갈 일이 있거든랑. 예. 조금 엄마 안 가. 두 분 다 가시지 마세요. 예, 예, 예. 아버님도 그렇고. 예. 지금 아버님 상문에 갔다 오면 아프실 것 같아.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근데 왜 한 번씩 성질을 내면 이렇게 칼바람이 나? 아버님 성질을 내면 이래? 자기 열을 잘 받네. 네, 예, 열을 잘 받습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자기 성격이 그러니까. 그럼 엄마는 말 안 해? 예, 말 안 합니다. 오, 숨줄도 잘 내고 감도 잘 지르고 이래? 저도 한 번씩 이래 못 넣어놓고 확 뱉어버리거든요. 우리 주인 양반한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충돌이 한 번씩 잘 있어요. 부딪힌대? 예, 예, 예. 그게 여기 하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저도 그러고 나면 또 뒤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데. 예. 아버지를 딱 넣어.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자체가 금방 하는 때가 금방 풀어지는. 예, 예, 예. 스타일인데 화를 잘 내. 순간순간적으로. 예, 맞습니다. 뭐 자기 기분대로 해? 예. 그래 뭐 지금 이제 저 양반도 걱정이 이제 작은 놈도 장가를 안 가고 이제. 그러나니까 그것도 걱정이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작은 놈. 일단은 엄마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산바람 정리 좀 하시라고. 예. 그리고 건강이 우선이고. 예. 두 번째는 일단은 돈이 돌아야 되잖아. 예, 예. 엄마 이게 조금. 예. 저쪽하고 두 군데니까 돈이 좀 돌아야 뭐 해결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맞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엄마가 너무 묻어놨고 덮어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벌이에요. 벌. 엄마 삼 벌. 조상 벌. 그거는 엄마는 살아오면서 뭘 그런 게 있을까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집안은 엄마 옛날에 빌던 집이잖아요.
그래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신시 가정이 몰랐어요? 예. 신시 가정에도 말 비롯구만. 우리 시어머니 그런 얘기는 안 하신 것 같는데 그때는 많이 빌었거든요. 저한테. 원래 신가들이 엄마 자손이 귀하고 자손집에 많이 이런 줄이 많이 뻗어서 칠성이 줄이 강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아마 많이 빌었을 거예요. 나는 왜 자꾸 나무가 이렇게 보이는 데서 빌었는가 싶어요. 물 떠놓고 옛날에 왜물 떠놓고 엄마 있잖아요. 그렇게 빌었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손들이 다 이렇게 잘 가시잖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는 게, 제가 한 15년 전에 좀 많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제 저희 아는 언니가 소개시켜줘가지고, 한번 선생님들 찾아뵌 적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단지? 조항 전에 물 물을 떠느라. 떠놓고 이제 기도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10년을 한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이래 선생님들 이래 뵈면서 그 어느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렇게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저 선생님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일반인인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아침에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래 보면 이제 절이 바로는 안 보여도 저 멀리 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하고 칠성전에 뭐 일산신전에 그 애고는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조항 전에 하고 이제 죄송하다고 제가 이때까지 너무 잘못 알고 행동을 취한 것 같다고 내일부터는 그냥 간단한 인사만 드리겠다고 이러고 제가 그 뒤부터는 제가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머님이 그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 조항을 이때까지 모셨잖아요. 조항을 모신 게 아니고요. 그냥 물만 그런 게 물을 떠놓고. 떠놓은 게 모신 아,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조항은 우리가 옛날에 내려오는 조항신이 최고라고 문제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조항신을 모시는 조항에다 물을 떠놓는 건 어머니,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칠성 할머니가 왕래를 하시는 자리예요.